8번을 왔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 구력이 3개월에 필드는 한 10대 번 가졌는데 아직 100은 못 깼다고 하는데, 지금 보면은 드라이버는 괜찮거든요. 드라이버는 괜찮은데 이제 세컨샷에서, 특히 숏게임 초보들이 다 그렇긴 한데, 빈스윙 한번 하세요. 휙 소리나게 그렇지. 피니치 기다리고, 자 한 번 더, 하나 둘 기다려. 그렇지. 자 그대로 쳐볼게요. 그렇지. 굿샷. 어우 좋아. 그러니까 지금 슬라이스로 고생이 난다 했는데 지금은 드로우가 걸려요. 지금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. 괜찮습니다. 자 세컨으로 이동해 볼게요. 자 지금 드라이버를 굉장히 잘 쳤어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잘 치려면 요걸 잘 쳐야 되거든요. 지금 거리상으로는 한 60m 뭐 이렇게 돼 보여요. 근데 여자분들이 60m면 거의 피칭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죠? 피칭 가져와 보세요. 네. 자 피칭 웨지로 풀스윙을 하면 저기를 갑니다. 근데 이제 그 스윙 자체가 초보다 보니까 자신 있는 스윙을 하지 못해요. 피칭 그 뭐 가져왔어요? 하나 더 가져와요. 한 네. 9번이나 8번 정도 가져와 봐요. 지금 거리는 거의 한 80, 90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일단 저기 쳐가지고 그린까지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칭은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8번. 자 한번 빈스윙 한번 해보실게요. 네. 땅을 한번 들어서 자신감 있게 팍 파보세요. 네. 하나 둘. 그렇죠. 더 위에서 찍어쳐도 공은 뜨니까. 네. 있느니까. 그렇죠. 그리고 피니싱 무조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. 네. 자, 아까 했던 것처럼 방향 잡고, 네. 공도 한번 싹, 발로 한번 싹 털어줘요. 그 페이스, 너무 뭐가 많이 묻었으니까. 닦아요, 한번 쓱. 그게, 그 클럽에 그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멀리 안 가요, 공이. 네. 자, 자신감 갖고, 피니싱 끝까지 한다 생각하고. 굿샷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거리가 충분히 나고도 남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계속 그 뭔가 이렇게 약하게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한번 더 쳐볼래요? 놓고 피칭으로 쳐볼까요? 피칭 한번 쳐봐요. 자신감 갖고. 네. 자. 빈스윙 한번 팍 하고. 그렇죠. 팍 하세요. 팍 지금처럼. 예. 그렇지. 항상 닦아주고. 방향만 잘 써봐요. 약간 우측. 우측 보세요. 그렇지. 됐어요. 좀 빼기. 그렇지. 근데 지금 뒷땅쳤잖아요. 그래서 내가 피칭을 빼라고 그런 거야. 네. 피칭으로 쳤으면 지금 보면 두 클럽 차이인데 요 앞에 떨어졌거든. 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리가 맞는다고 무조건 피칭이나 이런 거 말고 네. 약간 한 클럽 정도 더. 알겠습니다. 네. 가시죠. 네. 배꼽이 나왔는데. 골! 그러지! 아유!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이 내 거리 딱 40, 50 나오는데, 70 나오는데 이래도 잘못 치면 이렇게 벙커가 있는 경우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약간 좀 큰 클럽을 잡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퍼팅으로 쓰리 퍼터를 하더라도 이게 낫죠. 그죠? 벙커에서 또 몇 번 허우적대다가 치는 것보단. 자, 퍼팅 한번 하러 가볼게요. 자 아까랑 똑같이 빈스윙을 팍팍 하고, 내가 빈스윙한 만큼 진짜 때려야 돼요. 아까는 빈스윙한 만큼 못 때렸어. 손목 많이 쓰지 말고 몸통 회전으로 단호하게 치세요. 단호하게. 그 옛말에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.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. 단호하게. 그렇죠. 괜찮아. 거짓말이 지금 방향을 좀 잘못 봤죠. 그죠? 자, 그래서 아무튼 버디펏이었는데 아깝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거리는 스윙을 짧게 해서 단호하게 딱 끊어쳐도 되는데 아까 저기는 그냥 크게 해서 땅 쳐버려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.
자, 지금도 스윙한 만큼만 쳐주면 돼요. 스윙한 만큼만. 빈 스윙을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그만큼만 너무 많이 보는데? 그렇지, 그렇지. 그래도 일부 여성분들이 막 대충 딱딱 치는데 그거는 없어도 좋긴 한데. 요거는 괜찮네요. 네, 보기. 아우, 굿, 좋아요.